안녕하세요, 젤리니 여러분. JJ입니다. 대부분 탄수화물은 다이어트의 적이라고 알고 있는데요. 특히 흰 빵, 쌀밥 이런 거 너무 맛은 있는데 다이어트할 때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식품이다 라고 알고 있어요. GI 지수가 높기 때문에 쌀보다는 현미, 밀가루빵 대신 통밀빵을 실제로 이 과거의 통밀 제품들을 굉장히 애용했던 JJ인데요. 사실 제가 최근 한 1년 동안은 통밀빵 대신에 흰빵을 먹었어요. 제가 다이어트 성공해서 리즈 한번 갱신한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? 오늘은 기존 다이어트 공식에서 탈피한 탄수화물 섭취에 대한 조금 다른 시각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합니다. 흰빵 먹어도 됐네! 2000년대 초반부터 이 탄수화물의 종류를 GI 지수로 나누어서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탄수화물과 느리게 올리는 탄수화물을 구분하고 이 로우 GI 식품들을 다이어트할 때 먹게 되었죠. 하지만 이 GI 지수의 약점이 곧 드러나게 되고 그 이후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GL이라는 지수가 나오게 됩니다. 즉 당근처럼 GI는 높지만 실제로 그 식품 안에 함유된 탄수화물의 양이 굉장히 작다 보니 그 영향이 미미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. 식품 전체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의 비율도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개념이 잡힌 거죠. 그렇다면 이 GL 지수는 완벽한 것일까요? 많은 다이어트 분들이 감량을 할 때는 고구마가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. GI가 낮기 때문에. 하지만 이 지수는 어떻게 조리하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변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고구마의 GI를 검색하면 50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라는 결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. 하지만 고구마를 구웠을 때 GI는 90.9로 높아지고 쪄먹는 경우 70.8, 튀기는 경우 57.7로 조리 방법에 따라 GI는 굉장히 많이 변하는 걸 알 수 있어요. 즉 생고구마를 껍질째 먹지 않는 이상 이렇게 조리된 수치를 보면 고구마가 감자보다 낮다고 하기는 또 어렵습니다. 같은 식품이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GL과 GI가 모두 바뀌기 때문에 이 지수 자체를 다이어트의 바이블로 삼으려면 조리 후에 GI, GL을 각각 모두 따져보셔야 해요. 아 그럼 난 이렇게 다 찾아가지고 꼼꼼하게 비교해서 먹어야 되겠다. 그리고 더 좋은 걸로 먹을 거야. 하지만 이마저도 정확한 데이터가 될 수 없다는 사실. 왜냐하면 결국 GI와 GL 모두 이 음식을 단일 섭취했을 때의 수치이기 때문입니다. 우리는 실제로 식사할 때 다양한 음식들을 함께 섞어 먹어요. 빵과제, 빵과 계란, 야채, 닭가슴살 등등 다른 음식들과 함께 섭취하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는 제각각 달라지게 됩니다. GI나 GL은 동시에 섭취하는 한 끼에 모든 식품을 통틀어서 이 평균치가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. 이걸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이걸 모르니까 무조건 고구마만 되고 감자는 안 되고 통밀빵은 되는데 흰빵은 큰일 나!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. 즉 어떤 음식과 함께 이 탄수화물을 섭취할지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보통은 흡수가 좀 느린 단백질, 지방,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섭취를 해주시면 GI가 다소 높은 탄수화물도 이 보정작용을 겪으면서 전체적으로 인슐린을 자극하는 속도가 낮아지게 됩니다. 맨날 통밀빵만 많이 드셨던 분들 가끔은 흰빵을 단백질과 야채와 함께 드셔보세요. 흰빵을 단독으로 섭취할 때보다 혈당 자극을 훨씬 낮출 수 있어요. 나는 외식을 해야 돼서 항상 흰쌀밥을 먹어야 하는데 이러면 다이어트 못하는 거 아닌가요?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흰쌀밥을 먹되 양을 조절하고 대신 식이섬유가 풍부한 야채를 추가하고 소화가 느린 고기류를 함께 드세요. 우리가 다이어트에 좋다? 라고 알고 있는 탄수화물류도 결국에는 모두 2차 가공이 된 가공류에 속해요. 그 가공 과정에서 당연히 인슐린을 더욱 자극하는 음식으로 변하게 되고 과하게 먹으면 살이 찌는 것은 똑같아요. 알고 보면은 이런 음식들 당이 제한되어 있으면 지방이 많은 경우 굉장히 많고요. 지방이 좀 제한되어 있으면 당이 많은 경우도 많습니다. 세상에 먹어서 완벽하게 살이 안 찌는 음식은 없더라. 현미, 통밀이라는 타이틀을 너무 맹신하고 이것만 먹는 것보다는 다른 음식들을 적절히 잘 섞어서 내 식이 만족감을 채우되 적당량을 섭취하면 오히려 더 즐겁고 다양한 식이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탄수화물 섭취에 대한 조금 다른 시각을 공유해봤어요. 역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양조절! 아무리 잘 섞어먹고 골라먹어도 많이 먹으면 살되는 거 아시죠? 자, 그럼 JJ는 다음번에도 재미있는 컨텐츠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 안녕!